아,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다. 한 번만 더. 특지충이 이루치 나왔죠, 여러분들. 특지충 이루치. 특지충 이루치는 이렇게 색깔이 빨갛습니다. 약간 예, 빨개요. 나왔습니다, 이루치. 특지충이는 암컷 수컷 비율이 50대 50입니다. 레벨별로 잡는다. 레벨로. 자, 파파토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투급분원 하겠습니다. 투급분원. 투급분원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투급분원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급분원은 육성이 끝난 상태예요. 네, 이거 옛날에 만든 건데, 일단 먼저 턱지충이가 있어야죠. 턱지충이. 예. 턱지충이. 요거는 이로치입니다. 이로치. 턱지충이 이로치. 턱지충이를 키우면 되는데 레벨 20에서 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레벨 56이니까 1레벨만 올리면 돼요. 턱지충이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 턱지 전지충이. 예, 전지충이로 변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예, 전지충이 빨간색.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투급분원으로 진화가 되려면은 이제 천둥의 돌이 필요합니다. 천둥의 돌. 요 천둥의 돌,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지충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투급분원 이로치입니다. 투급분원 이로치. 투급분원 이로치는 색깔이 굉장히 괜찮아요. 멋있어요. 투급분원을 보시면은 투급분원은 특수공격, 예, 특수공격을 키워야 돼요. 더 조신민트. 투급분원은 종족값은 600 500쪽이에요. 500쪽. 예, 500쪽인데 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배분이. 예, 굉장히 좋은 배분을 갖고 있어요. 전자폼. HP 공격 빼고요. 공격 빼고 방어. 이건 뭐 공격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격해도 벌레로 할 때는 공격도 좀 들어가서 뭐 해도 상관없어요. 6V로 할게요, 그냥. 육치는 뭐 당연하죠. 뻔하게 HP 맥스업 26개. 그다음에 특공이니까 리보플라빈 26개. 6개. 이렇게 하면 이제 100레벨이 됐습니다. 100레벨. 이렇게 풀 육성된 거예요. 보시면 종족값 보시면은 좀 보시면 또 색이 똑같죠? 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500쪽이고요. HP는 358이니까 뭐 그냥 준수한 편. 네, 350 이상이니까. 특수공격이 427, 굉장히 센 편이에요. 이거 높은 편. 특수공격 깡패죠. 이건 특수공격 깡패. 그다음에 보시면은 방어 특수방어 수치가 방어가 216, 200이 넘어가면 그래도 쓸만합니다. 예, 쓸만하고. 특수방어가 조금 187, 조금 부족해요. 예,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뭐, 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망할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망한 건 스피드예요. 스피드가 진짜 느립니다. 스피드 120이면 진짜 느린 거예요. 예. 저는 차라리 스피드를 포기하겠습니다. 스피드를 포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그리고 특성은, 얘는, 투급분호는 특성이 단일 특성이에요. 부유. 딱 하나입니다. 요거 단 하나. 부유는 이제 땅 공격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투급분원한테는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배치를 가야 되는데, 기술 배치는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요두 개. 네, 두 개.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급분원. 요거는 전기예요. 전기. 테라스탈 타입.
테라스 전기. 이건 전기로 키우는 겁니다. 전기로 키웠을 때 이제 요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기술 배치는 일렉트릭 네트, 일렉트릭 필드, 충전 10만 볼트 요런 식으로. 예, 요렇게 가면 됩니다. 내 능력을 올리는 기술은 없어요. 명상, 그다음에 나쁜 음모 이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능력을 올려주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전기 타입 위력 올려주고, 그다음에 충전이 전기 타입 기술 올려주고, 요두 개가 전기 타입 기술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전기에서. 그리고 이제 한 반기는 10만 볼트. 예, 한 반기는 10만 볼트. 요걸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굉장히 좋고요. 기술 배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단지 나쁜 점은, 일단은 명상이라 나쁜 음모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지금 보면은 HP를 채우는 기술이 없어요. HP 채우는 기술. 그래서 사실 HP를 좀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도구로 전기니까 자석을 쓰는 게 좋은데, 자석은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석 좋습니다. 근데 저는 HP가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먹다 남은 음식 요걸 쓰던가 아니면은 조개껍질 방울, 요둘 중에 하나 쓰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차피 한 방은 나지 않습니다. 예, 한 방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먹다 남은 음식으로 할게요. 먹다 남은 음식으로. 이제 다음에 벌레. 얘가 여러분들 벌레 기술 좋은 게다 있어요. 벌레 기술 좋은 게. 좋다는 게 뭐냐면, 벌레 기술들이 좋다는 게 뭐냐면, 이 벌레의 저항 같은 경우에 부가 기술, 상대의 특수 공격을 떨어뜨린다.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 예. 더 상대방 특공을 1랭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확정입니다, 확정. 그래서 상대방이 특수 공격 포켓몬이면은 벌레의 저항으로 때리면 돼요. 그냥. 예, 처음부터. 예,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벌레의 저항은 특수 공격 떨어뜨리는 거고, 그다음에 덤벼들기. 상대방 공격을 1랭크 떨어뜨려요. 확정이에요, 확정. 물론 이거는 이제 공격이기 때문에 위력은 80이지만 공격 수치가 워낙에 낮아서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부가 효과가 공격을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공격 포켓몬일 때 그때 덤벼들기를 쓰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이 특공 포켓몬일 때는 벌레의 저항을 쓰고, 상대방이 공격 포켓몬이면 덤벼들기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벌레 기술들이 엄청 좋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벌레 야단 법석이 있어요. 이거는 위력 자체가 90이에요. 거의 한 반기거든요. 준 한 반기인데, 거기다가 이거는 상대의 특수 방어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확정은 아니지만, 뭐, 세 번에 한 번꼴로 상대방 특수 방어를 1랭크씩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레의 저항 있고, 벌레의 야단 법석 있으면은, 상대방이 특수공격 포켓몬일 때 굉장히 좋죠, 이건. 굉장히. 이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기술 좋은 게다 있어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건 공격으로 특수공격을 떨어뜨리는 거. 스피드 떨어뜨리는 거 있죠. 이렇게 스피드 떨어뜨리는 거. 특공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특수 방어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 떨어뜨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격 떨어뜨리는 거는 의미 있죠. 왜냐면 상대방 공격을 떨어뜨려야, 내가 데미지를 덜 받으니까. 예. 하지만 방어를 떨어뜨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는 특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특수 방어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지, 방어 떨어뜨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요세 개, 벌레의 저항, 벌레의 야단법석, 덤벼들기, 이세 개가 이렇게 있는 게 굉장한 좋은 조합이죠. 조합. 예, 조합. 능력을 올리는 기술은 없지만, 이 벌레 기술 좋은 게다 있어요. 그래서 벌레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벌레로도 굉장히. 그다음에 먹다 남은 음식 요걸로, 예,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기로 쓸수 있고, 벌레로 쓸수 있고, 제가 특성 부분에서 얘가 이제 전기로 쓰잖아요. 전기. 예, 전기로 쓰면은 전기를 세게 때릴 수 있는 그 타입은 땅밖에 없습니다. 땅. 전기를 세게 때리는 건 땅이에요. 땅. 근데
얘 특성이 부유예요, 부유. 땅 타입 기술이 공격이 받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뭐 지진 같은 거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땅으로 공격을 하려, 투구뿐은 전기니까 내가 땅으로 때려야지 하면은 이 부유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테라스탈 타입이 특성 부유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조합이 좋아요, 조합이. 네, 그래서 얘는 땅으로 덤비면 안 돼요. 땅으로 덤비면 안 되고 다른 걸로 덤벼야 됩니다. 특성 부유가 투구분원한테는 굉장히 좋다. 네, 왜냐면은 투구분원 자체가 전기 타입이 있기 때문에 땅 기술이 먹히질 않는다.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두 개고요. 자, 그러면 레이드 배틀 한번 해볼게요. 레이드 배틀은. 예. 어차피 투구분원은 한 방기가 안 나요. 한 방이 안 납니다. 얘는 무조건 그냥 연타로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연타로. 얘는 악이잖아요. 악. 악이고, 그쵸? 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벌레가 세게 때릴 겁니다. 예. 투구분원. 자, 대동학참. 대동학참은 공격이에요. 그래서 덤벼들기. 내가 속도가 더 빨라? 우와. 대동아창 속도가 엄청 느리네. 이, 먹다 남은 음식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먹다 남은 음식이. 아이언헤드 공격기. 지금 두번 때렸는데 HP가 많이 안 들잖아요. 그쵸? 이제 그만 때려도 돼요. 예,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벌레의 야단법석. 테라스탈, 벌레의 야단법석. 와, 엄청 세게 들어가네. 확실히 대동굴참이 지금 뭐 타입적으로 투구분원한테 안 돼요. 예, 지금 자신한테 나쁜 효과 없었고,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덤벼들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벌레의 야단법석 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언헤드. 그래도 뭐 세게 안 들어가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은 굳이 이제 랭크를 올리지 않아도 떨어졌네. 특수방 떨어졌죠. 1랭크. 이제 이때 맞으면 죽습니다. 이제 자, 요런 식으로. 아, 굉장히 좋네요. 그쵸? 굉장히 좋죠? 예. 투급분호는 전기도 좋고 벌레도 좋고. 우와, 매콤 두 개. 땡큐. 그러니까 벌레 기술들 좋은 거는 다 들고 있어요. 지금 투구분원이. 자, 벌레자. 일단 도깨비불은 맞겠죠. 도깨비불을 해도 상관없고. 벌레자. 이렇게 해서 특수 공격을 1랭크 떨어뜨려요. 예. 또 때려. 예. 벌레자. 자, 특수 공격 2랭크 떨어뜨렸죠. 화염반사로 맞아도 별로 많이 안 납니다. 요런 식으로. 예. 이런 식의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예. 벌레의 저항, 덤벼들기 굉장히 좋습니다. 야, 이제 내가. 자, 특수공격 3렙 떨어졌어요. 연합치겠는데. 충전. 자, 이제 10만 볼트. 빠샤. 자, 이게 지금 1, 2, 7필드 깔리고 충전했고, 그래서 전기 기술이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세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깨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육성 깨보겠습니다. 육성. 풀입니다, 풀. 풀이기 때문에 벌레로 가야죠. 특공이기 때문에 벌레의 저항 쓰면 돼요. 자, 트리플론. 자, 벌레의 저항 갑니다, 벌레의 저항. 속도는 내가 더 느리고요. 자, 특수 공격 1랭크 떨어지고.
자, 공격기를 썼으니까 덤벼들기로 해도 돼요. 덤벼들기. 요. 숲의 저주. 덤벼들기. 공격 랭크 떨어지고. 자, 이제는 테라스탈 가면 됩니다. 테라스탈. 테라스탈 덤벼들기. 공격 2랭크 떨어지고. 네. 우리 편 늦었다는 어떻죠? 자, 이렇게 실드 가지고. 끝. 이런 식으로. 네. 그니까, 투급 분호는 육성을 상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괜찮게 해. 오, 특성 패치. 좋아. 땡큐.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 포켓몬 자체가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들이. 자, 이번에는 육성. 비행 플라이곤입니다. 플라이곤은 드래곤. 플라이곤이 드래곤이잖아요. 드래곤 애들은 워낙에 센 애들이 많아요. 예, 드래곤 애들이 워낙에 센 애들이 많습니다. 공격 1랭크 떨어뜨리고 덤벼들기 2번. 와이드 브레이커도 공격기에요. 그래서 공격 3랭크 떨어뜨렸고요. 이제 나는 테라스탈에서 때리면 됩니다. 이제 테라스탈 인내치는 편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안 들죠.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자신의 힘은 없었어요. 다시 덤벼들 써야 돼. 야, 용해추 이제 시작이다. 아, 많이 날죠. 확실히 아까 공격 1랭크 올라갔으니까 다시 제로. 이제 공격 1랭크 떨어졌어요. 이제야. 자, 덤벼들기 2번. 공격 2랭크 떨어졌고요. 오케이, 좀 나아졌어. 덤벼들기 3번, 공격 3랭크. 이제 HP 좀 채워야 되는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자, 엘리저 필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 세 번만 더. 아,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다. 한 번만 더. 됐다.
아씨. 총평은 5성을 깨는 거는 투급분원이 5성을 깨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6성을 깨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투급분원이 기술들은 나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내 능력치 올려주는 게 좀 있으면 예, 좀 좋은데 능력치 올려주는 게 없어가지고 육성을 깨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기술 배치부터 해가지고 종족값이 나쁘지는 않아요.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쓸만합니다. 예, 쓸만합니다. 쓸만한데 육성을 깨기에는 좋지 않다. 좀 시원스러운 면은 없고 계속 꾸준하게 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저처럼 한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포켓몬은 아니에요. 예, 별로 좋아하는 포켓몬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벌레 보면 이렇게 벌레 포켓몬 있잖아요. 이렇게 벌레 같은 포켓몬을 보면은 벌레에서 여러분들 사자마르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시원스럽고 예, 세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자마르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사자마르에 비해서. 그리고 뭐 전기는 워낙에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라이돈 있고요. 그렇죠? 미라이돈. 예, 미라이돈 있고 전기는 브리드라스 써도 되고요. 전기. 그다음에 날뛰는 우레 있고. 그래서 날뛰는 우레. 그다음에 이 무쇠손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애들이 전기는 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 자포콜도 나쁘지 않고요. 자포콜도.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얘네들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투급분호는 워낙에 기술들이 좋습니다. 기술들이.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 투급분호는. 저의 총평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네크로즈마 해야죠. 예, 네크로즈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한번 갑니다. 제발 혼란을 이겨내라. 자, 제발 프리즘 레이저 제발. 자, 프리즘 레이저 끝. 한방.